동물성 단백질은 소화가 좀 어렵잖아요. 네. 그런데 이 중에서도 소화가 잘 되는 동물성 단백질이 있습니다. 뭡니까? 바로 저 중에서 우유. 아. 그나마 좀 소화가 좀 잘 됩니다.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. 뭐죠, 문제가? 뭐요? 형님 아세요? 아니, 저기, 저는요. 마시면서 화장실로 가요. 형님, 어. 유명한. 어, 배 아픈 거, 배 아픈 거. 그런 사람도 네. 있던데. 맞아. 형님은 우유 못 드시거든요. 네. 왜냐? 바로 유당불내증. 유당불내증. 예. 유당불내증이 뭐냐면은 우유에 함유된 유당을 소화하지 못하는 질환인데 세계 성인의 70%가 있고요. 한국인은 무려 75%가 바로 이 유당불내증이 있습니다. 거의 대부분은 우유를 소화를 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죠. 그러니까. 그럼 저는 근육을 포기하겠습니다. 아, 너무 쉽게 가는 거 아니에요? 포맨. 금포맨. 금포맨. 아, 키포맨, 금포맨이네. 이 육청 단백질의 원료도 사실은 우유거든요. 예. 여러분, 우유를 끓여. 그런 다음에 식혀. 네. 식히면 그 위에 뭐 막이 하나 생기고. 네네네. 네. 그 막이 바로 유청입니다. 아. 예. 그리고 아, 얇은 그 막을 싹 걷어가지고 그 중에서 양질의 단백질만 싹 뽑아서 만든 게 바로 이 유청 단백질인데 와. 중요한 거는 이 유청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요 네. 우유에 있는 유당이 10분의 1로 감소해요. 네. 그래서 유청 단백질을 먹어도 유당불내증이 있다 하더라도 소화가 잘 됩니다. 아, 배가 안 아프구나. 네. 그러면 이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 진액 이런 느낌이겠네요. 맞아요. Yes. 그래서 제가 이 유청 단백질을 먹고 우리 곤투하는 남편 홍수환 씨보다 제가 이 근육 부자가 된 거 아니겠어요? 엄청 단단해. 그렇죠? 네. 이거 한 번만 해보시면 안 돼요? 와. 여기 근육이 잡혀요. 이렇게, 이렇게. 아니, 근데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? 그렇죠. 사실 국내에서는 이 단백질의 중요성을 최근에 인식을 했거든요. 그래서 대부분의 이 인체 적용 시험이 해외에서 진행된 자료가 많아요. 그런데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이 유청 단백질에 대한 인체 실험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. 이 류신을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게 하는 실험을 해봤어요. 그랬더니 12주 만에 평균 500g의 근육량이 증가를 했고요. 또 근육량이 증가하면서 혈중 인슐린 수치도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.